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6일이고요. 어저께 어린이날 가족들과 좀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방송 중에 종목 분석 방송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 이 주식이 궁금하다라는 폴더가 있을 텐데요. 개별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세 종목 정도 할 텐데요. 간단하게 코스피 5월 4일자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 부위 돌파 시도 나오고 난 이후에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대량 매도 7200억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한 3일 매수해주던 외국인이 매수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매도 같이 해주다 보니 지금 밀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자 기관 외국인이 사주다가 지금 멈춰버리니까 밑으로 빠져버리죠. 자, 그 영향은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과도 영향이 좀 있다. 월요일도 휴장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당일 내 빼자면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상당히 변동성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액면 분할 50분의 1로 해서 260만원대에서 이제 5만원대로 지금 액면 분할이 됐죠. 자, 천천히 한번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개인이 사주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하락.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착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냐면 액면 분할했다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60만 할 때 개인들이 접근을 잘 못했다면 5만원밖에 안 하네. 좀 사지 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260만 하던 게 이제 한 5만원 하니까 아이고 이거 좀 사두지 뭐. 자, 그 결과는 개인은 샀고요. 자, 기관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이 기관이 삼성전자 물량을 상당히 많이 던졌네요. 어저께.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천만 주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고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일단 1100만 주, 그래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1100만 주 곱하기 52,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5700억 매도. 자, 어저께 그러면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주가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기관이 어저께 매도가 72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삼성전자라고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해보면 110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1100만 주 곱하기 52,000원만 계산해도 5200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십시일반 사줬고요. 기관 외국인 그냥 패대기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시 현상에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삼성전자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보죠. 앞전 방송에도 나와있습니다. 이 주식이 궁금하다에 보시면 1번으로 삼성전자를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장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이 어느정도 맞아떨어진다면 닥터K의 분석 신뢰에도 좋다. 이런 생각에서 삼성전자부터 제가 방송을 했었고요. 자, 이전 주가로 따지면 130만원대가 여기입니다. 자, 지금으로 나누면 26,000원대네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단기 하락 추세를 완전 돌파 시도.
하고 난 이후에 쭉 랠리했죠. 자, 중간중간에 목표치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은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앞 방송에 나와 있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등에도 보면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방송 목차, 그러니까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돌려보십시오. 그런 거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고 난 다음에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쭉 들고 간 이후에 추세 꺾이는 시점까지 들고 갈수 있는 모양이다. 자, 여기 정도 매도했다 하더라도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자, 26,000원에서 여기인 거 추세 완전 깨지는 여기에서 팔을 때에도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한 80%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 인근에서 계산을 해보면 10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했던 것을 이제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죠. 220만원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인근부터는 매수 가능해 보인다. 자, 말씀드렸고, 자, 쌍바닥 찍으면서 올라갔고, 자, 우리나라 상승으로 태어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져서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상승 제대로 잘 났죠. 상승 추세를 이제 돌려냈습니다. 상승 초입입니다. 자,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리고 난 이후에 5만원 초반 정도 오면, 자, 매수 한번 해봐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보시면 매도 일방도였는데, 자, 보시죠. 자,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죠? 기관도 들어오고 있었고. 자, 어저께 핵폭탄 날라간 것은 자, 고점 부위에서 액면 분할 이후에 달라드는 세력들에게, 뭐 세력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기, 단기적으로 또이 상승폭이 좀 있지 않습니까? 220에서 260이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좀 넘어갔거든요. 44만 원 정도 갔습니다. 268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럼 2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44만 원이면 220에. 자, 20%에, 여러분들 20%를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몇백조를 운용하는 펀드. 자, 20%가 상승이 1년치에 거의 목표치를 20%로도 잡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분산 투자가 됐겠습니다만 상당 수익이 났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추세 상단이니까 밀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항대입니다. 여기서 윗꼬리 달고 팍 밀린 적 있죠. 여기 6%대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로 따지자면 5만 한 4천원대, 여기가 저항대니까 여기를 얼마나 앞으로 잘 돌파하는지 잘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저건은 5만원 초반까지 다시 한번 더 밀리게 되면 5만원 초반까지면 5만원대에서 2천원 빠져야 되니까 한 4% 이상 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한 6~7% 이상 조정받고 난 이후에 여기 5만원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사볼수 있겠고, 자, 54,000원까지의 목표치를 잡고 한8% 정도 수익을 노려보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5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의 역할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돌파 시도 나오고 나면, 자,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이평선의 저항, 지지,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선에 저항을 받던 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밀려도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상단의 상승 추세선의 하단도 여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이제 지지권으로 이제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초반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짧게 5만 4천 원 정도에서 5만 5천 원 정도 사이, 8%에서 한10% 정도 수익권 노려보면서 갈수 있겠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단기간에 4만 8천 원 정도까지만 잘 지켜낸다면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성을 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간단하게 말씀 드렸고요. 자, 셀트리온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계신다면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계실 텐데, 이것이 주가가 제가 그렇게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언급을 좀 많이 했거든요. 위로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120일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 저항받고 밑으로 밀릴 것이다 말씀드렸고, 24만원대 깨지면 더 밑으로 22만원대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분석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를 길게 보시는 버릇을 제발 좀 들이셔라.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만 보실 것이 아니라 얼마부터 올랐습니까? 2016년도에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에서 39만원이면 3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거의 360% 이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10만원이라 보죠, 여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10만원부터 자, 29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290% 올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꼭대기에서 살까요? 노! 저는 노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5만원 본다 그랬는데 25만원 갔었고요. 그리고 재상승한다고 만약에 또 따라갔다면 상당히 지금 손절 못했다면 큰 손실 나고 있는 거죠. 않습니까? 추세가 깨진 여기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상승 추세 이제 힘들다. 이제 하락 전환도 가능하다. 박스권, 단기 박스권 이러다가 밑으로 축 처지면 이제 하락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4만원대. 자, 올라가도 27만 3천원대. 여기 가면 자꾸 저항받을 겁니다. 27만 5천원. 자, 그리고 여기가 깨져버리면 자, 22만원대까지 열려있다. 22만원대. 자, 숫자가 좀 나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숫자가 나오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숫자를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 반드시도 넣으면 27만원 정도 반드시도 넣으면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이것은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기에는 상당한 힘이 비축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좌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최근에 수급도 외국계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죠. 보시죠. 자, 고점 이후에 매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은 좀 매수를 해줬는데, 자, 기관은 매수해줬고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누구의 힘을 믿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힘을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온 지 여부 그럼 잘 체크해야 되겠고, 자, 24만원대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급 나가고 있습니다. 자, 60만원대에서 지금 35만원이면 36만원으로 볼게요. 24만원이 빠졌죠. 와, 얼마가 빠진 겁니까? 거의 반토막 나기 직전이죠, 지금. 야, 참 이것이 주가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질 때, 여기 정도 깨질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았겠죠. 그죠? 반등 조짐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안 팔고 이제 버틴 분들, 물론 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죠.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27%인가
그러나 17%입니까?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 그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인근에서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2만 5천원에서 60만원 갔으면 47만원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47만원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이상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쫓아간다고요? 참 무리가 있는 것이겠죠? 자, 적어도 여기 인근, 그 다음에 여기 인근, 이평선, 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좀 주는 여기 인근, 이런 데 아니면 사기가 힘들었겠죠? 자, 만약에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쫓아갔다면, 자, 이렇게 밀리는 신고가 이후에 아, 5일선 깨는 이런 터치하는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자, 목표치도 대략 넣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39만원에서 자 47만 5천원이니까 아, 10만원 8만 5천원, 8만 5천원 상승했죠. 그럼 여기서 8만 5천원 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만 5천원 다하면 56만원 정도 되죠. 자, 56만원. 자, 여기입니다. 여기. 목표치가 여기거든요. 자, 56만원이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샀다 치면 눌림목. 왜냐면 여기서 샀다 쳐도 되고요. 여기서 샀다 쳐도 됩니다. 단기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면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목표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서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자, 목표치 여기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목표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56만원 정도 이상에서는, 아, 매도에 집중하셔야 되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까 길게 봐도, 상당히, 상승폭 컸었고, 자, 5일선 깨는 이런, 음봉 넣으면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목표치도 달성되고 난 이후에 5일선 깨는 거는 목표치 달성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닥터K가?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저 제가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위치 맞습니다. 저 밑에서는 뭐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는 고점부이기 때문에 자 여차하면 밀릴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치 달성 이후에 변동성 크고 좀 크게 밀려버렸다. 그렇게 단기적인 분석 해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것이 240일까지 급락 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것이 여기 보시면 자 직전 저점 라인도 있고요. 31만 5천원대 여기 자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더 좋겠고요. 밀린다 하더라도 31만원대까지 밀리게 되면 한번 정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내일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 왜냐하면 너무 급락했고 단기 급락이고 240일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지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거는 지지권이다. 직전 저점도 있고요. 자 돌파되고 난 다음에 지지되면 이것이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항 역할을 했다면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완전 급락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 시도 나왔을 때 여기 40만 강하게 두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이평선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꺾일 것이기 때문에 한 40만 정도 선 까지 반등 넣으면 일단 끊고 넣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세가 완전 꺾였어요 지금. 그리고 단기 단타 접근 하실 분 같으면 31만 5천원대 여기에서는 탁 여기까지 밀려 난 다음에 양봉 서게 되면요 단타로 31만 5천원이니까 여기 가면 한 5만원 정도 되죠. 5만원이면 30만원에 5만원 같으면 한 6%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먹기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하락 목표치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죠. 60만원에서 여기가 자 45만원대니까
이제 하락 목표치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요만큼 하락했을 때, 자, 반드시도 낮지 않습니까? 60만원에서 45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자, 15만원 하락했으니 여기서는 반등시도 났을 때 50만원에서 15만원 빼게 되면 35만원. 자, 35만원까지 빠지게 되면 목표치가 달성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34만 8천원이죠. 좀 더 올려볼까요? 35만원 여기입니다.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35만원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자, 저가 해놓은 거 보이시죠? 35만원. 야, 참. 그러고 반등했네요. 자, 이거 닥터케이 절대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여기 찍은 저점만큼 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난 다음에 하락의 목표치, 상승의 목표치, 이렇게 상승의 목표치 구할 수 있겠고, 하락의 목표치는 이렇게 하락했는데 반등 이후에 만약에 다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 목표치를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정확했네요. 여러분들 검증 한번 해보시고 신뢰된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팁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락 목표치가 달성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반등 시도 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반등 시도 넣으면 40만 대 정도까지는 반등 넣을 수 있어 보인다. 만약에 한번더툭 하고 빠지면, 자,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여기 깨면 안 되는 부위였기 때문에 한 35만 선까지, 31만 5천원에서 매수해서 35만 원 정도까지 단기 트레이딩 한번 가능하다. 그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계 매도 신나게 하다가 최근에 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빠지고 있는데 좀 주워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식 회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자, 기업 분석 등을 통해서 36만 원대, 35만 원대 정도 목표치 자기들도 계산할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자, 슬슬슬슬 주워 담고 있다. 자, 그럼 같이 따라 하는 거죠. 외국인. 자, 주워 담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주워 담아 볼까? 이제 목표치도 달성했으니. 한번더푹 하고 깨지면 언더슈팅이라고 그럽니다. 목표치까지 도달했는데도 더 움직이는 것을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56만 원대가 목표치였는데 위로 60만 원까지 간 것은 오버슈팅. 자, 이것은 35만 원까지 빠지는 목표치가 보였는데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 언더슈팅이라고 그럽니다. 오버슈팅에서는 매도해야 되고 언더슈팅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나중에 한번 또 복귀하는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가족들과 시간들 좀 보내시고 닥터케이 TV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실전 매매했던 방송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는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